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이제 캘리포니아로 떠나는 라노와 석입니다. 이거 비하인드를 제목을 뭘로 올려야 되지? 그러게. 애매해. 약간 뭐 춤 가르쳐주는 거긴 한데. 명목상이 가르쳐주는 거고 같이 뭔가 놀러 가는 느낌? 제가 봤을 땐 그냥 이런 느낌. 캘리포니아에 뜬 라노와 형. 이런 거. 지금 저희는 막 공항 들어와서 짐 맡기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Yes. 오늘 제 드레스 코드는 빨간색 포인트예요. 선글라스도 빨간색이고 가방도 빨간색이고 후드티도 빨간색이 있고 그리고 다 올 블랙입니다. 오늘 패션 포인트가 뭔가요? 오늘 패션 포인트는 청인가요? 청바지 입었는데 오! 밥이 나왔습니다! 어? 밥 나왔다? 아 여러분 제가 시킨 꼬막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비주얼이 폼이 미쳤습니다. 국물 한 입만 좀 먹겠습니다. 그래. 맛있게 드세요. 든든하게 배를 채운 뒤에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저희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많은 학생들한테 춤을 가르쳐주고 또 다양한 교류를 하는 스케줄을 하러 가는데요. 굉장히 설렙니다. 네, 저희는 이제 비행기에 탔고요. 재밌는 추억 만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비행 할게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프레즈노로 넘어가야 하는데 경유를 잠깐 하고 타려고 했던 비행기를 못하게 돼서 경유지에서 4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밥을 먹기로 했고요. 제가 시킨 밥은 데리야끼 치킨 보울입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 이제 자겠죠? 한국은 아마 지금 거의 이제 12시 넘어갔을 거니까. 아무튼 또 좀 이따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비행기를 탔습니다. 탑승 완료했습니다. 조심히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제 차 타고 대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손 뻗으면 뜨거워. 막 숙소에서 쉬면서 씻고 밥이나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우와 안녕. 난 안 무서워하는데? 안녕. 여기 대학교 와서 저희는 밥을 먹었고 지금 편의점을 가고 있습니다. 와 진짜 너무 더워요. 지금 몇 도인지 확인해볼까요? 제가 아까 42도였거든요 주전부리 좀 사고 들어가겠습니다. 41도네 지금? 어 세븐일레븐 전방에 발견! 편의점을 다녀왔는데 진짜 밖에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익어버릴 뻔했습니다. 레이즈 사왔습니다. 제가 보통 과자를 안 먹는데 마트 가면 사게 되더라고요. 이게 있어가지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잘 도착을 해서 밥도 먹고 편의점도 하고 까까도 먹고 있습니다. 밥도 학교에서 먹거든요. 저는 굉장히 맛있었어요. 되게 건강하게 먹은 느낌? 와 동그래 실시간으로 동그래지고 있어. 재밌게 안전하게 잘 하고 가겠습니다. 사실 선크림이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저희 이제 한국 숙소에 선크림이 하나 몇 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들고 왔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팔토시, 핸드 워머 이런 거 굉장히 하는 걸 좋아해요. 웬만하면 무대할 때도 장갑이나 이런 핸드 워머나 옷에 구멍이 뚫려 있는 옷들을 선호합니다.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덜 덥긴 한데 이게 덜 덥다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더워요 그냥. 네, 그냥 더워요. 안녕 둘리? 넌 사람을 안 무서워하는구나. 진짜 귀엽다. 어떻게 이렇게 가까운 데서 사람을 안 무서워하지? 짜잔.
받아서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가게 안도 시원한데 그냥 숙소 안에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제대로 된 공식 스케줄 워크샵에 대한 미팅을 또 저희를 초청해 주신 교수님과 하고 왔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주셔서 그럴 생각이고, 또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또 시험이에요. 아주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또 잠시 쉬다가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빨리 메이크업 한 예쁜 모습 보여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그냥 막 찍어도 되나 모르겠어요. 우리 엘링들은 좋아해 주시겠지만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갑자기 이걸로 저를 처음 보시겠다면 어잉?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 몰라. 안녕. 안녕. 뭐 미국 스케줄은 라노형이랑 저랑 셀프 헤어 메이크업을 해야 돼가지고 일어나서 메이크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머리 되게 잘 됐었는데, 근데 항상 전날 머리가 마음에 들었으면 그 다음날은 머리가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죠. 헤어 메이크업 끝났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헤어 메이크업 잘 했어요. 오늘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맛있네요. 아, 라면에 땀을 아주 뻘뻘 흘리면서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땀이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학생분들이 그냥 계속 One more time, yes! One more time, yes! 이러니까 네, 일정적으로 하게 돼. 아무튼 저희는 지금 오전 수업 끝나고 밥을 먹고 있고요. 오후 수업이 또 남아있는데 오후 수업은 퍼포먼스를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점심 먹고 와서 시간이 꽤나 길어가지고 잠시 메이크업 수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정을 마쳤습니다. 머리도 땀나가지고 이제 회생이 불가해요. 아이스크림을 주셔가지고 맛있네요. 먹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춤을 너무 잘 춰요. 잘 따라와요. 되게 잘 따라와요.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아니, 요 모자이크 해주세요. 아, 이렇게 모자이크 해줘? 어, 얼굴도 모자이크 해주세요. 와,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다 오늘. 따뜻한 물을 만질 수가 없어서 차가운 물 넣고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데워 먹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 젓가락이 없는데. 와, 하늘이 진짜 그림이다. 야, 이 젓가락 하나 받으러 나왔는데 하늘을 찍게 됐네. 넘치지도 않고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틀차 수업 가기 전인데 뽀동뽀동해졌죠. 딱 봐도 큰일났다. 제가 어제 우선 진짜 너무 재밌었고, 어제 나로 인해서 누군가 성장하고 되게 배움에 있어서 재미를 느끼는 걸 보니까 진짜 뿌듯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거의 제2의 엘라스가 탄생한 듯한 스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녀올게요. 안녕. 어제 했던 수업을 복습하고 뒤에 라는 찍고 있네요. 오늘 수업도 내 앞에 있는 혁이랑 같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이제 오전 수업이 일찍 끝나가지고 교내에 있는 판다 익스프레스라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가고 있습니다. 오전 수업 때 뭘 했냐면 그 학생분들과 저랑 혁이랑 같이 릴스에 올릴 3를 다 같이 한번 쳐봤고요. 그리고 Q&A 시간도 가져서 좋은 시간 보내고 나왔습니다. 판다 익스프레스. 저는 포춘 쿠키에도 꽝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재미가 없어. 안녕. 약간 이 털 색깔이 약간 귀여운데? 이제 곧 공항으로 갑니다.
진짜 너무 피곤해요. 또 한국 가는 비행기 거의 뭐 10시간, 11시간 탈 텐데 이렇게 안 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원이 형 어떨 수 있지? 너무 좋은 시간 보냈고 정말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너무나도 많은 걸 얻어가는 것 같아요.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이고 와 진짜 피곤해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오면서 조금이라도 자니까 괜찮아졌고 딱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 타기 전이고 조심히 한국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덥네요. 지금 완전 깨입은 상태. 진짜 편하게 왔습니다. 편하게 오셨습니까? 힘들다, 야.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튼, 안전 귀국 완료.